행복이라는 시소를 잘 타려면 행복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웰빙과 삶의 품격을 따지고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삶에 대해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정의 역시 각기 다릅니다.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행복할까? 옛날 매우 선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도왔고 거기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은 뒤 생전에 했던 선행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인간 세상으로 자주 내려가 계속해서 사람을 도왔습니다. 한 번은 울고 있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집 물소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도울 물소가 없으니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천사는 곧바로 농부에게 물소 한 마리를 하사했고 농부는 기뻐하며 밭을 갈았습니다. 천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천사는 상심한 한 남자도 만났습니다. 지갑을 도둑맞았어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집에도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이 남자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주었습니다. 남자는 기뻐하며 길을 떠났고 천사는 이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천사가 만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젊고 잘생긴 용모에 재능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다정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를 보자 울며 매달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시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한참을 고민한 뒤 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시인의 재능과 잘생긴 얼굴, 그의 재산과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천사가 시인을 찾아갔을 때 시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시인을 본 천사는 그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시인은 재능, 외모, 재산, 가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뒤 천사가 시인을 찾아왔을 때 그는 마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자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인은 행복을 찾았고 천사 역시 그에게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삶의 다섯 가지 요소 균형 있게 발전시켜라.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갖는 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대니얼 카너먼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가구 수입, 학력, 혼인, 여부, 보험, 종교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고 과학적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가구 수입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행복감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의 연간 수입이 일정 수치에 이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미국 작가 톰 레스와 짐 하터가 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책에는 행복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양질의 인간관계, 재정적인 안정, 건강한 신체, 사회 공헌을 통해 고양된 자부심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부 요소만 갖추고 있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삶의 한 가지 요소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요소에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면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